네, 교기를 앞세우고 총장님 그리고 교무위원님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신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입장하고 계시는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께 끊임없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기가 단상에 개양되고 총장님, 교무위원님들이 자리에 착석하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사회를 맡게 된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많이 치시느라 힘드셨죠? 지금부터 입학식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2015학년도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만섭 교무처장님께서 총장님을 비롯한 교무위원분들과 학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입학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우리 고려대학교를 이끌어가 계시는 총장님 이하 보직 교수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홍현 세종 부총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우경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십니다. 다음은 전명식 대학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동원 경영대학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남기춘 문과대학생 서리이십니다. 다음은 박천호 생명과학대학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병국 정경대학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철의 이과대학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진우 공과대학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효명 의과대학장이십니다. 다음은 한용진 사범대학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한금선 간호대학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유혁 정보대학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인환 보건과학대학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방병선 인문대학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권광호 과학기술대학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충렬 경상대학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영인 약학대학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마동훈 언론대학원장 겸 미래전략실장이십니다. 다음은 안영식 보건대학원장이십니다. 다음은 이동열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이십니다. 다음은 오영재 행정대학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동훈 정보보호대학원 부원장이십니다. 다음은 정종미 디자인 조용학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임준영 공공행정학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기천 국제스포츠학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신현석 기획예산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신지영 학생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최동훈 총무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서윤호 관리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유병현 대외협력처장이십니다. 다음은 김규태 정보전산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송태진 연구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재욱 입학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선혁 국제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무기획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송진원 연구교학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세종캠퍼스 이재우 기획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태곤 교학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정기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효민 입학홍보처장님입니다. 다음은 정순영 도서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용찬 연구기획본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교무처장 박만섭입니다. 네, 총장님을 비롯한 교무위원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입생 대표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최준원,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수민 대표자는 단상 아래에 있는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대표가 오른손을 들고 선서라고 외치면 여러분도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라고 힘차게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신입생 일동은 결의 등불인 명문사학 고려대학교에 오늘 입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오늘의 이 기쁨과 감격을 깊이 간직하여 재학 중 학칙 준수와 학업에 충실할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교육 이념 실천에 앞장서할 것이며 우리 고려대학교의 명예와 무궁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3월 2일 고려대학교 신입생 대표 최준원, 이수민 바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총장님께서 장학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아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수민, 김진산, 문과대학 사회학과 황영주, 문과대학 사학과 최진수, 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나태균, 정경대학 정재영, 정경대학 행정학과 김혜성,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최준원, 의과대학 의학과 김민석, 김현미,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박소연,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염호선,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이승민,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임동훈, 국제학부 남기은, 최지은, 미디어학부 최지영, 민지원, 자유전공학부 박선민, 이상 19명입니다. 총장님께서 대표 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남 장학생 대표 정재영 대표자는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정경대학 정재영,
위 학생은 2015학년도 입학시험에서 그 성적이 우수하여 아납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함. 2015년 3월 2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 학생 이외에 아남 장학생은 각 소속 대학에서 장학 증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크림슨 장학생에 대한 장학 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크림슨 장학생은 41명입니다. 총장님께서 대표 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크림슨 장학생 대표 장승훈 대표자는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장승훈. 위 학생은 2015학년도 입학시험에서 그 성적이 우수하여 크림슨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함. 2015년 3월 2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 학생 이외에 크림슨 장학생은 각 소속 대학에서 장학 증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단과대학 장학생에 대한 장학 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단과대학 장학생은 3명입니다. 총장님께서 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단과대학 장학생 김소희,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이과대학 지구환경과학과 김소희. 위 학생은 2015학년도 입학시험에서 그 성적이 우수하여 단과대학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함. 2015년 3월 2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입생 우수 장학생에 대한 장학 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신입생 우수 장학생은 152명입니다. 총장님께서 대표 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신입생 우수 장학생 대표 이진우 대표자는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정경대학 이진우. 위 학생은 2015학년도 입학시험에서 그 성적이 우수하여 신입생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함. 2015년 3월 2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 학생 이외에 신입생 우수 장학생은 소속 대학에서 장학 증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가 최고 인재 장학생에 대한 장학 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국가 최고 인재 장학생은 한 명입니다. 총장님께서 대표 학생에게 장학 증서와 부상인 메달을 수여하겠습니다. 국가 최고 인재 장학생 류현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정보대학 사이버국방학과 류현서. 위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국가 최고 인재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증서와 부상을 수여함.
2015년 3월 2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학증서 수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입학 식사가 있겠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인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고려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최고의 자긍심을 느끼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미래의 꿈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몇 해 전 제가 중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인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교수, 기업 CEO, 외교관 등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대답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꿈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단, 즉 직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꿈은 직업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 부단히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이자 가치여야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고려대학교에서 큰 꿈을 키우십시오. 아남의 언덕에 들어온 순간 그동안 가졌던 모든 가치와 생각을 던져버리고 더 큰 꿈을 품고 이루기 위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무엇인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에 들어왔다는 벅찬 감동과 자만심에 도취되어 4년을 허송세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값싼 위로에 만족하여 하루하루를 힘들다고 푸념하며 허비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한 경쟁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학점의 노예가 되어 취업 준비로 4년을 보내는 어리석은 모범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입생들을 보면 저에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김민기 씨가 작곡하고 양희은 씨가 부른 봉우리라는 노래입니다. 가사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르치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테는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보았지. 낮은 대로만 흘러고인 바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최고의 봉우리라고 생각했던 고려대학교의 입학은 그저 고갯마루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밑에서 올라올 때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봉우리에 올라와 보면 다시 다른 봉우리를 향해 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긴 항해를 끝내고 항구에 도착하여 짐을 푸는 선원들이 아니라 저 거친 바다를 향해 또 다른 기나긴 항해를 떠나려고 짐을 꾸려야 하는 선원들인 것입니다. 21세기의 바다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새롭고 더욱 긴장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20세기 대량 생산 체제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식지, explicit knowledge라고 하는 형식지라고 하는 보편적 지식을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전문가로 대접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객관화된 형식지의 가치는 제로에 가깝게 수렴될 것입니다. 21세기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안목질을 가진 프로페셔널들만이 대접을 받는 시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안목질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만이 무한대의 가치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고려대학교 제19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여러분을 개척하는 지성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4년간 여러분과 함께 21세기 지성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화려하고 안락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유람선을 기다리는 승객이 아니라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손수 자신만의 요트를 만드는 개척자로 여러분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개척 정신을 여러분에게 키워주려고 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강인한 개척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1905년 일제 강점기를 눈앞에 두고 민족이 말살될 위기 앞에서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교육 구국 이념을 갖고 최초의 민립 고등교육기관으로 개척되었습니다. 구한말 고려대는 전통적 학문인 유학보다는 법률학, 경제학, 경영학과 같은 실학을 통해 근대화의 인재를 육성하려던 학문의 개척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도 초가집이 즐비했던 1930년대에 허화벌판이었던 안암골에 유럽의 성과도 같은 웅장한 건물들을 건축하여 자긍심 강한 민족의 인재를 배출하려 했던 인촌 선생의 선구자적인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또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나라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우리 선배들의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재와 부정선거에 저항하여 4.19 학생혁명을 주도한 4.18 개척 정신과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투쟁의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선배들의 위대한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21세기 미래를 개척하는 지성이 되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한탄하고 풀죽어 있는 청춘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개척하는 지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의 탓만 하기보다는 미래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미래를 열고 미래를 이끌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개척 정신을 4년간 연마하길 바랍니다. 개척하는 지성으로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에 큰 희망을 주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들딸이 자랑스러운 고대인이 되기까지 그동안 헌신하셨던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여러분의 자녀를 글로벌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개척하는 인재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매한 인격과 뛰어난 지성을 함양시키겠습니다. 강인한 개척 정신을 가진 용맹한 호랑이로 키우겠습니다.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 포효하는 호랑이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디 큰 꿈을 품고 인생의 긴 항해에서 개척하는 지성으로 가는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새끼 호랑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염재호 총장님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입학식 사회를 와서 이렇게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또 남다르게 다가오네요. 꼭 이 말씀 잘 기억해뒀다가 앞으로 4년 동안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여러분의 선배님을 모셔서 축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다음소프트 송기령 부사장님이십니다. 송기령 부사장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기록이 담겨있는 소셜 빅데이터에서 인간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교 전산과학과에서 학사, 석사, 컴퓨터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또 한국 BI데이터 마이닝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삼성그룹 사장단 강연을 포함한 국내 굴지의 그룹과 대만 홍하이그룹을 포함한 해외 기업에서 강연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상상하지 말라 등이 있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교우이신 송기령 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과 여러 은사님, 교우님, 그리고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입학한 새로운 교우님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지금 가장 기뻐하실 가족 친지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훌륭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축사를 하게 된 영광을 얻었을 때 가장 처음 든 생각은 어떻게 제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110년의 전통을 가진 30만 이상의 교우들이 함께 해온 고려대학교의 입학식의 축사라면 석학이나 사회 지도층에 저명한 분들이 하시기 마련입니다. 만약 기업인이라면 전 세계적인 부를 이루고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한 분들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터인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저에게 축사를 부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 나름대로 이유를 추측할 수 있었기에 저의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전산과학과를 입학하여 컴퓨터학과에서 박사를 마치기까지 계속 고려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을 공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부터 그 과학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 감춰진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데이터가 단순히 0과 1의 무한한 배열에 그치지 않고 조직과 사회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로, 더 나아가 인류의 질문에 대한 통찰로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을 밟아나가며 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데이터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을 통해 인류가 이제야 처음 갖게 된 것으로
마치 히랍 신화 속의 프로메테우스의 선물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데이터라는 선물을 분석하는 것은 전인 미답의 길과 같습니다. 사업으로서 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기술이 아니라 정보를 다루고 이를 다시 통찰로 정제하여 제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체계를 넘어서야 했기에 어느 누구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생리상 생존을 위해서 성과와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일, 기존의 관행이 없는 일을 하려는 저희 시도에 무모한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몰랐기에 할 수 있었던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모함은 실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결과를 뚝심 있게 만들어내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삶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의 끝을 알 수 없기에 이를 때로 운명이라 부르지만 그 수많은 선택은 앞선 의지에 의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삶의 수많은 선택 속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힘, 바로 그것이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 의해 인생이 설명될 수 있을 때 그 삶 또한 한 곳으로 수렴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먼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좇는다면 수많은 어려움으로 때론 멈춰 쉬고 때론 돌아가더라도 결국 그 끝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중심은 언제나 더 높고 더 넓은 대상을 향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사보다 조직을, 조직보다 고객을, 고객보다 사람을, 사람보다 인류를 향하는 것과 같이 더 높은 곳을 보는 힘은 언제나 순리를 따르며 더 높은 뜻은 그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며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치 울창한 숲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교우님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여러분의 용기와 수고로움이 다른 이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앞선 이들의 용기와 수고로움 덕분에 윤택해질 수 있었을 것터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모두가 조금씩 우리 인류라는 공동체의 진 빚들을 갚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분류하기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현생 인류는 모둠살이를 하면서 각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전문화시켜 분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직업 분류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대규모 데이터 속에 담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과 기관들이 사람들을 위해 일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과학을 전공했으나 인문의 통찰을 얻어내어 경영과 행정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성격이 다른 조직들을 서로 소통하게 하는 번역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런 저를 가르쳐 세상은 빅데이터 전문가, 트렌드 분석가, 데이터 분석가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지만 그 어떤 명칭도 적확하게 제가 하는 일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제 일을 마이닝 마인즈, 마음을 캐는 일이라고 정의하였고 어느덧 그것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그것은 새로운 형식과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이들과 함께 분류되는 순간 그 존재의 의미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눈에 의해
분류되는 세칭 안정된 직업은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의 혜택이 전체 국민의 80% 이상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질 높은 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인공지능의 발달과 자동화된 로봇의 출현은 현행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해오던 일들마저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로봇공학자의 논문에 따른다면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진다는 암울한 미래가 예측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며 글로벌 협력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작은 집단에서 유지되던 지금까지의 경쟁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호되던 직업이 지속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해안을 가지시고 각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세상 속 잣대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높이를 높이기 위해 존재하시길 희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저는 평생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학부와 대학원을 거친 후 사회에서 새로운 경력을 만들어 나가며 저는 모교의 많은 교수님들께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단지 과정에 있을 때 받은 수업과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마치고 일을 하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전공을 불문하고 수많은 교수님들을 찾아뵈며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할 직원을 모셔올 때에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의 전공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제가 과학과 공학을 전공하였기에 인문적 소양이 부족하여 심리학, 사회학, 철학, 종교학, 인류학, 경제학을 공부한 직원들을 모셔왔습니다. 때로는 세미나나 수업에서, 때로는 식사와 차를 함께하며 교수님들께서 제게 주신 저에게 꼭 필요했던 맞춤형의 조언들은 저에게 셀 수 없는 크기의 해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구와 강의에 바쁘신 와중에도 고려대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낌없이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 주신 교수님들을 통해서 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배움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공부는 대학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시작하여 평생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세상의 관점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입학과 동시에 평생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학 후 실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 디커플링의 세계 속 입학과 동시에 도서관에서 취업을 위한 스펙 11종 세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분들에게는 통과 의례와 같은 입학식이 끝난 후 입학의 꿈이 다시 취업의 꿈으로 바뀌어 4년여 캠퍼스에서의 기간이 직업을 얻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전락될지 모릅니다. 이것을 저는 경계합니다. 제가 조금 먼저 겪어온 경험을 감히 말씀드린다면 배움은 평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 알고 있는 지식은 한없이 일천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발견과 통찰을 얻고 있기에 끊임없이 그들의 통찰을 배우며 나의 지식을 현행화해야 합니다. 이런 배움의 장이 지난 110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도 계속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모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값을 매길 수 없는 평생 배움의 자유 이용권을 얻게 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혹 이러한 특권을 앞으로 인생에서 처음 4년만 사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일깨워드립니다. 비록 저는 여러 선배님들과 비교할 때 한없이 부족한 경험을 가졌으나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분들에게 끝으로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도, 그리고 오늘 무엇인가를 하면 내일 완성되어 여생에 그 결과를 누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주의 큰 인연을 받아 얻게 된 인간으로서의 이 삶이 그 기회를 얻지 못한 다른 생명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간 결과로 남게 되는 존재의 흔적이 함께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생명들에게 무엇인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지금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부디 오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충실히 만들어 나가는 현재 진행형을 넘어 앞으로도 지속되는 미래 진행형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분명 신입생 여러분에게 수많은 영감과 생각을 불러일으켜 만드는 말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학생 처장님께서 신입생 대표에게 학교 배지를 증정하겠습니다. 학생 처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대표는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이정하 학생입니다. 네, 학생처장님께서 대표 학생에게 신입생 배지를 수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이 되셨습니다.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잘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교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교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네, 신입생 여러분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불러볼까요?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어색하고 이렇지만 앞으로 4년간 자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2015학년도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이 퇴장하실 때 모두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끊임없는 환송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이 퇴장하실 때
아주 큰 박수로 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신입생 여러분의 인생의 푸르른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마음껏 노시고 마음껏 공부하시고 이 앞으로의 4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입학식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